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이입니다. 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먼저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는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도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일단 제가 방송을 휴방하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회 한 회 재밌는 방송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방송을 또 이렇게 휴방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급작스럽게 이제 약속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를 만나러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다시 또 중요한 공지사항들이 있는데요. 아, 바쁘신 분들은 이 여기 왼쪽에 있는 공지사항만 쭈르륵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몇 가지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일단 휴방 공지는 제가 오늘 휴방한다는 거고요. 다만 오늘 휴방한 것들 이제 2번이랑 연계해서 말할 건데 휴방한 것만큼 이제 주말에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2번 거 같습니다. 2번의 트위치 방송 테스트인데요. 아,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오랫동안 해본 결과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이 화질이나 이런 면에서 좋긴 한데 다만 시청자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좀 이제 채팅창이 한 1분 아니 2분 많으면 2분까지도 이렇게 지연되거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특히나 또 그 시청자분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적인 면에서 좀 약간 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트위치 방송을 먼저 이제 방송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방송 테스트랑 트위치랑 같이 하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투컴이 아니다 보니까 원컴이다 보니까 둘 다 송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투컴 하자니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주말 먼저 바로 지금 이적하는 거 아니고 주말에 트위치를 먼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 방송할 때는 트위치를 할 거고 혹시 제가 트위치 방송을 키더라도 이 유튜브 쪽에는 제가 노트북을 통해서 알림이 뜰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장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맞춰가지고 트위치로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남는 게 좋을지 해서 제가 참고해서 영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이제 신규 컨텐츠인데요. 아, 맞다. 그제 죄송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생방송을 트위치로 옮기고 한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기존에 있던 영상 올리는 용도로 계속해서 영상 컨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자, 3번인데요. 제가 또 이제 계속 게임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하고 좀 재밌는 것들로 하고 있는데 단순 게임 플레이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쭈르륵 보시면 뭐 콜라보 게임 방송 앞으로 뭐 웬만하면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하고 방송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콜라보하는 식으로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뮤직비디오 제작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마비노기 영화 제작 같은 경우처럼 제가 직접 연출로 카메라를 해가지고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가볍게 해서 마비노기 음악이나 아니면 뭐 그랜드 체이스 음악 같은 거 게임 음악 같은 거 아니면 다른 음악들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직접 제가 직접 연출이나 배우를 써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게임 뮤직비디오 제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48시간 즉석 비디오 같은 경우는요 이건 좀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해외에 있는 48시간 영화제가 있거든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내로 영상 그 48시간에 딱 스타트를 하면 그 대회 추이에서 해당 키워드가 들어가고 해당 대사가 들어가고 해당 인물이 나와야 하는 설정을 주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48시간 내로 이제 그 영상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딩까지 해야 하는 걸 48시간 영화제라고 해요. 해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모티브로 해가지고 48시간 즉석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키워드를 주시거나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제가 48시간 내로 무조건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컨텐츠 1분 팁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여행 컨텐츠 영상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아직도 계속 새로운 것들 정말 재밌는 것들 머리 짜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많은 응원 여태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가 공지사항이고요. 우리 슈호님 제가 저번에 베르스킬라베스 드리는 거 깜빡했으니까 저한테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글로 베르스킬라베스 싱글킹 드릴게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휴방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내일 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